안녕하세요. 트롯 바비 홍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할머니가 다현이의 엄청 팬이에요. 그래가지고 다현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할머니가 굉장히 즐겨 보셨는데 이번에 미스트롯에서 다현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, 저 친구가 그 유명한 다현이라는 친구구나 보자마자 강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언니가 초반이랑 지금이랑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세련돼졌어요. 많이 세련돼졌고 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놓을 줄 아는 것 같아요. 좀 잘 즐겨요. 옛날에 비해서. 그래서 좀 바뀐 멤버는 이제 지은 언니. 아, 인싸하면 또 태연이 뺄 수가 없죠. 태연이 하면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태연이가 가장 인싸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, 섭섭할 것 같은데. 아, 애기들 둘이 껴져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네요. 그럼 저는 언니를 선택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 태연이나 다리 둘 중에 한 명 선택하면은 둘이 너무 아기들이기 때문에 서운할 것 같아서 전 지은 언니를 선택하겠습니다. 둘 다 섭섭해하지 않는 걸로. 다현이가 무대에서 굉장히 침착하고 열심히 하고 끼가 엄청 많아요. 특히 무대에서 많아요, 다현이가. 춤도 잘 추고, 그래서 다현이의 그런 끼와 다재다능한 그런 춤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걸 좀 뺏어오고 싶습니다. 지은 언니. 지은 언니는 한복이 진짜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은 언니가 일상복보다 한복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언니가 얼굴형이 이 쪽진 머리도 되게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라서 전 지은 언니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태연이의 조용히 하실게요. 저는 태연이의 신곡이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신곡을 선택을 하겠습니다. 죄송한데 제 뒤에 아가들이 보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 불편하거든요. 퇴장하실게요. 그러면 제가 상처 어차피 둘 다 선택 안 할 거거든요. 아, 태연이 표정이 굳어지네요. 둘이 섭섭해하지 말라고 전 지은 언니를 선택한 겁니다. 속상해하지 마세요. 애기들이 되게 잘 어울리던데. 그래서 이렇게 애기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절대 애기들이 앞에 있어서 애기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. 정말로 잘 어울려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언니예요. 왜냐면 방아유라는 노래를 언니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준 지은 언니에게 가장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신나게 그리고 또 독특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꼭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